어느덧 생물 유튜버를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 5년 동안 너무 잡고 싶었던 녀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도치. 이 도치라는 녀석은 겨울철에만 잡을 수 있지만 해루질로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어업배를 타야 가능하다. 그래서 도치를 잡기 위해 4년 동안 수많은 배를 수소문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치 나오나요? 아니 요즘 안 나와.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새 도치 있나요? 안 나와. 저 선장님. 없어. 없죠? 그래 임마 없어. 아, 이 시대로요? 뭐야 이 씨발. 아, 됐다. 올해도 없겠지 뭐. 도치 잡고 싶다. 아, 컴퓨터에 검색이나 해보자. 어? 이게 뭐야? 도치도사?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헌터팡은 미쩌야 본전으로 도치도사를 찾아갔다. 어? 저긴가? 도사님! 도사님, 그래, 이 도치가 네 도치냐? 도사님 죄송하지만 그건 도끼 아닌가요? 조크, 똘추야. 도사님, 제가 도치를 정말 오랫동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도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도치는 야밤 항구 지평에 붙어있으니 가서 찾아보시게. 예? 아니 해루질로 도대체 어떻게 잡으라고? 나는 이만 가네. 아니 도사님, 도대체 어떻게 잡으란 말입니까? 도사님! 야, 이 도사 개끼야! 너 뭐라고 해서 이리 말랬기야? 오오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그럼 너 나한테 도치 알찜을 가지고 와.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2023년 도치를 끝장보러 갔다. 여러분, 오늘은 도치라는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도치라는 녀석이 겨울철 딱 지금이 굉장히 별미긴 한데 지금 해루질로 잡으러 나왔거든요. 항구 직벽에 이 녀석들이 좀 붙어 있어요. 대빨판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직벽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속조차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도치를 못 잡으면은 어업배를 타서 무조건 도치를 잡아볼 거긴 할 건데 지금이 어업배로도 잘 못 잡는 금도치래요. 원래 겨울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겨울에 도치가 정말 안 나와가지고 도치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사서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멍게 크다. 저기 멍게 보이시죠 여러분? 멍게 해루질을 한 번도 안 했네. 못 먹으니까 안 했지. 리발 급발진 대동해요. 애교 보고 타마도 돼요. 보시면 바닥에 뒤진 생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리발, 오징어, 은혜야, 육아 안 하고 왜 거기 누워있어? 뒤졌다 이거. 은혜가 보면 레삼 발견. 레삼 저기 보이시죠? 레삼은 뭐 참쉬? 레삼 바로 따자하오. 길어져라 로추로추. 길어져라 로추로추. 개 록갔네. 이 뜰채가 짧아가지고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왔나? 이 리발 우동 잡혔네. 나는 유튜버다. 나는 몸을 사리면 안 돼. 잡은 것 같아요. 잡았다. 야, 물총 쏴봐. 어, 그렇지. 물총 왜 안 쏴? 자씨, 결혼은 못하겠다. 자, 여러분, 해삼인데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바다 살면 굶어 죽지 않아 요버려. 자가로추. 너는 뭐야? 이상한 록 같은 거 들어왔는데, 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록 같아? 이게 무슨 뿔, 무슨 조개라고 했는데, 얘가 독이 있다고 들었거든, 요버려. 저 멀리 꺼져. 꼴도 보기 싫어. 여기 없으니까 옆에 항 직벽 한번 또 찾아볼게요. 오늘 개립 록하다. 리발라사. 자, 여러분, 옆에 있는 항으로 왔습니다. 와. 없는데, 일단 정말 다행인 거는 물속이 너무 잘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뭐야,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항도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저런. 뚱인데요 리발레키야. 자, 그럼 여기도 도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거든요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라온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포인트 하나 더 있다. 바로 그 포인트로 가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와, 벌써부터 뒤진 생선 레키들 개많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 요거는 흔히 보는 암무르 불가사리인데, 우와, 이 불가사리는 처음 봐요. 별 불가사리에서 엄청 펌핑한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불가사리입니다. 도치 잡을게요. 자, 끝까지 왔는데 르레기장입니다. 버린 레키 개 르레기 레키. 방파지 끝까지 왔는데 도치는 결국 없습니다. 다음에 꼭 무슨 순수를 써서라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라삭라삭. 3일 지났다. 오늘은 직벽 조금 보고요. 만약에 직비가 없다 그러면 얘들이 가끔 석축 해루질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해루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도사 리발레끼 구라친 거 아니야? 그게 나야. 자, 오늘은 며칠 전보다 물 상황이 훨씬 좋아요. 있으면 보인다 진짜. 근데 없다.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고 물 개레끼만 있네. 포인트 이동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석축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자 일단 이 녀석들의 성향이 어떠냐면요, 배 빨판이 있어가지고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돌 옆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붙어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찾고 있었던
잡았던 개가 하나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라삭 사무라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 녀석이 이름이 뭐냐면 가시투성 어리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엉덩이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다 내장입니다. 이 녀석도 조만간 다른 컨텐츠로 뽑아서 찍어볼게요. 너 아직 이르다. 처음으로 꺼져. 두 번 튕겼다. 잠깐만, 저거 도치 아니야? 아, 아니야. 저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얘가. 야, 개래끼야, 잠깐만.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여러분 모르겠죠? 보여드릴게요. 라사. 이게 헤루실 눈입니다. 아무르 불가사리래끼. 얘는 새끼지만 그래도 유해동물입니다. 죽이긴 좀 그러니까요. 밖에 놔두고 갈게요. 거기서 평생 살아, 리발로마. 지금 굉장히 멀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물이 너무 일렁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장갑 신고 다른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기 전에 잠깐 이 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드리자면은 이 녀석은 원래는 수심 100m에서 200m 정도에 사는 심해 어종입니다. 하지만 딱 요 겨울철에만 이 녀석들이 깊은 바다에 있다가 얕은 바다로 산란을 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딱 요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헤루질 실패하잖아요. 그럼 또 내년까지 기다려 될걸 리발. 제가 앞쪽 영상에서 못 잡으면 사먹어라도 본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사먹는 거는 제가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해가지고 차라리 1년 기다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핑구의 물개 같은 얼굴 보지 말고 바로 헤루지 포인트로 가볼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헤루지라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지? 많이 보던 녀석인데? 이게 뭐였지? 아니 손수 꺼져 이 씨부라. 어, 죄송해요. 급발진 개 때렸다. 자, 이런 돌 발로 한번 디벼볼게요. 라사 사무라이. 아무것도 없어 리발 롯데서. 자, 이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또 득템. 레삼 리발레기. 바로 분수제비 꺼져. 네 번 튕겼다. 여기는 파도가 들어오는 지형이라 요런 데 사이에 도치들이 밖에 있을 수 있거든요. 도치야, 어딨니? 제발 한 마리만 넣어. 아니면 나 1년 동안 기다려야 돼. 자, 이 돌 한번 발로 디벼볼게요. 저 어제 스쿼트 1200개거든요 여러 번요. 와, 돌개도 없습니다. 아니 진짜 웃긴 게 돌 디벼는데 쫄짱개도 안 나와요. 아니 해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또 해삼 나왔는데 왜 다 우리 아빠 거만. 아빠 미안해, 말 실수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로둥. 이 로둥 같은 경우는 이것마저 소라게네 리발. 지금 군소 두 마리가 새끼 군소인데 짝짓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린 놈의 새끼들이 대가리에 보라색도 한 마리 새끼들이 어디서 룽가룽가를 하려고 지금 꼬시고 있어. 지금 뒤에 있는 녀석이 아가리를 좀 부풀었죠. 이게 뭐냐면 난 이제 너한테 고키스를 해서 혀를 놓고 돌리겠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안돼 너네 해쳐보여. 15cm는 되고 해라. 그 전엔 내가 용서 못해. 쫄짱개 한 마리라도 잡아보자. 자, 이 돌 살살 들어볼게요. 이 돌은 숨어있을 게 많은 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래미 이렇게 하나 있네. 보이시나요 저기 제 손끝에. 어차피 못 잡을 텐데 얘 한번 건드려놔 볼게요. 라라라. 저 멀리 꺼져. 어차피 금지체장이야. 괜히 배고프게 하지 마라. 카메라 끄고 확 잡아먹는다. 이 돌은 진짜 쫄짱개를 위한 돌인데 열어버려. 야, 쫄짱개가 없다고? 이거 바다 종말했다. 여러분 안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다시 직벽 쪽 한번 봐줄게요. 도치야 어디니? 빨리 나와. 로나 배고프단 말이야. 도치 잡아서 알 꺼내서 내가 먹어 추배를 추배. 도치 알 꺼내서 창자 돌려줄랑기 추배를 추배. 제발 한 마리만 나와 부탁해요 제발.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도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되게 저조하게 보이거든요. 어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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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 뭐야, 못 잡은 거지, 낚시한 거지, 이게 페이크인 거지. 결국 못 잡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는데 저희 배 타는 삼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요새 도치가 진짜 큰 배를 타도 두세 마리밖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삼촌 배가 크지 않고 좀 작기 때문에 도치가 없을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촌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 삼촌 혹시 요새 도치 나와요? 어 도치 많이는 안 잡히는데 오늘 한 15마리 정도 잡았나? 그래요? 금값이야 금값. 삼촌 혹시 제가 너무 도치를 잡고 싶어서 그런데 저 배 태워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럼 내일 아침 나올래? 바로 나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내일 저 그러면 삼촌 배 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분명 삼촌 배에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바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제발 내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라상라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도치 잡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영상 크리스마스 한참 뒤에 올라가겠지만요. 바로 삼촌 만나서 배 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도치 잡으러 출발했습니다. 오늘 삼촌이랑 타는 배는 자망이라는 배이기 때문에 수심은 30m권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 도착해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부표가 하나 있죠. 저거를 일단 건져보도록 할게요. 지나갈 때 삼촌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망 로라에 줄을 걸고 이걸로 그물을 땡기는 거예요. 날짜에서 그물에 고기가 걸려서 나와야 되는데 제발 도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와 크다. 이야 멍게도 삼촌이 횟집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러비스로 나가면 아주 좋아요. 멍게 저기 빼드릴게요. 도치 나왔어요? 우와 뭐야 너무 빠른데.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게 암도치예요? 우와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도치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우와 여러분 이게 도치입니다. 약간 황송이 구리 느낌도 있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게 겨울철 뱀이라고 해요. 와 진짜 개롱같이도 생기네. 저 정도면 큰 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 발이 270인데 제 발보다 크고 둥뚱합니다. 그거 뭐예요? 아이고 해파리가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얘는 추우니까 죽기 전에 어창으로 넣어줄게요. 너무 뚱뚱하다. 천마리 꺼져. 와 뭐야 와 갑자기 금도치 맞아요? 장난 아닌데요? 저기 보시면은 도치가 이렇게 가운데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직벽 같은데 붙어 있어서 제가 직벽을 찾은 거 아니 도치도사 리벌레기가 직벽 찾으라 그래서 찾은 거예요. 들어가. 얘는 귀엽다. 그래 쟤네가 진짜 큰거 요게 통상적인 사이즈인데 들어가라. 와 미쳤네 진짜.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귀여운데 그냥 앞모습 보여드릴게요. 개 롯같죠. 어어 물초 미안해 들어가. 대구도 올라옵니다. 대구도 크면은 메타까지 커지죠. 또 왔어요? 어이구 너무 못생겼다. 들어가라. 여러분 그물 하나가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그물에서 도치 7마리인가? 진작 3초면 탈 거야. 도치도사 이탈렉기. 그니까 집에 가서 요리하다가 도치도사한테 알증 갖다 줘야 되는데 그때 뒤졌어요. 방생할까요? 방생. 여러분 진호랭입니다. 여기서는 돌산치라고 불렀는데 그 새끼라서 방생 저버릴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물 끝났거든요. 두 번째 그물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암으로 불가사리 일발렉기. 저거는 다 항구에 가서 말려 죽입니다. 참가자매 아니에요? 참가자매 특징이 저 배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습니다. 저버릴 거죠. 와 제일 크다. 무슨 종류예요? 돌도다리. 돌도다리예요? 그러면은 돌이 있죠. 돌이 와 우와 신기하다. 어우 크다 쟤는. 쟤는 거의 광어급이에요. 아유 또 왔구만. 여기 저 해파리 미발렛기 저거 저렇게 손으로 쥐어 짜야 되는데 내 삼촌 손 괜찮아요. 전혀 이랬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미안해 먹어줄게. 전번에 꺼져. 광어.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얘 확실히 광어네. 네 등에 점점점도 있고. 아 이게 삼식이구나. 얘도 먹지 않아요? 너무 작아. 작아요? 자 삼식이라고 뿔이 있죠. 여기 찔리면은 하나님 발가락 잠깐 보고 온다 그래요. 이도 얘가 육식어종이라서 우와 이거 미쳤네. 상어 구조네 진짜로. 이 삼식이는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거죠. 아 또 나왔어. 아 아감이구나. 긴 줄 알았네. 방거리가 뒤져라. 자 저 뒤에 아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구는 겨울철 별미죠. 방생해요? 아구가 크면은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이거 좀 작다 그랬어. 선생님 방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다 처먹겠다. 내 주먹 들어가겠네. 말 한번 물어봐. 그렇게 아프진 않네 새끼라서. 맞을게. 아프면 너 뒤져 놔라. 놔라 놔라 놔라. 방생 저 멀리 꺼져. 한번다 우럭이 아니에요? 우럭 종류인데 달라요? 우와 이거는 가져가시나요? 방생. 우와 이게 참볼락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볼락처럼 생기기도 했고 확실히 우럭이랑은 뭔가 달라요. 살이 엄청 천천히 맛있겠는데 다음 먹을게. 제주 좋아할 이번에. 저건 뭐예요? 아까 그거예요? 네. 요 정도면 가져갈 수 있지 않아요? 가져가. 이거 뭔가 짱짱해가지고 회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회가 진짜 맛있어. 저 멀리 꺼져. 야 노래미 야 야, 저런 요거는 해변가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 보리멸이라고 하는 건데 깊은 수심에 잡혀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것보다는 큽니다. 요것도 맛있는데 요거 따로 먹지 않은 거라서 방생할게요. 저번에까지 보리. 어유 대구르르. 와 크다 얘. 이렇게 커도 순놈이에요? 와 진짜 크다 이거. 아 저기 아구 있거든. 머리 맞췄다. 오케이 맞췄다. 잠시만 여러분 뭔가 내가 되게 잔인해 보이네 여러분. 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쟤네 다 먹을 거예요.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와 이게 뭐예요? 우와 처음 보는 불가사리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세요? 우리나라 종이 맞나? 우와 너무 뭔가 예쁘면서 아니 가운데 왜 빨개 예쁘게 나랑 커플이네. 땡콩 맞아라. 야 도치가 두 마리 지금 저기 한 마리 대로 걸려있죠. 야 한 마리 저번에까지 쟤 맞춰. 아유 미안해 이러면 쟤 나는 그랬는데. 자 한 마리 더 가기 전에 인생샷 하나 찍어줄게. 오늘 크리스마스야. 해피 크리스마스 저머리 덩크. 이건 그냥 우럭이에요? 아 이 정도면 사이즈 3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이제 암으로 불가사리라고 어업인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녀석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단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근무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조가 봐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치 박사님 기다리세요. 제가 알증 가지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입항했고 자 이제 오늘 도치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어우 아 저기 붙어있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치 한 마리 얻었습니다. 요거 바로 들고 가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요 도치도사 리발레기야. 아 참 그래요 여러분 설악해수욕장에 후지화로 회센터 오시면은 수민회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민회가 저희 삼촌이 하는 횟집이거든요. 와서 많이 드셔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날랑해요 곰팡이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치를 잡아왔습니다. 생김새를 보시면은 굉장히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너같이
보시면은 아주 희한하게 생겼고, 옆으로 돌려볼게요. 요게 만약에 암컷이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알입니다. 알로 아주 가득 찬 생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빨판이 보이는데, 이 빨판이 정말 강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성인 남성이 두 손으로 힘껏 당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와, 안 뜯어져.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손을, 아우, 키스 딱 끝낼 때 딱 이런 소리예요. 맞죠, 은혜야? 너랑 어제 한 것처럼. 뭔 거냐? 말이 지나치네, 우리 부부인데. 자, 이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녀석의 본명이 뭐냐? 뚝지입니다. 방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치, 숨퉁이, 심퉁이, 멍텅구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암수구별을 어떻게 하냐면은, 빨판 크기로 암수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하나를 두고는 암수구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이 빨판이 암컷이 훨씬 더 작다고 합니다. 체구는 암컷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딱 보아도 여기 지금 루랄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암컷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자, 오늘 녀석으로 뭘 만들어 볼 거냐? 세 가지를 할 겁니다. 도치 숙회, 도치알 김치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도치알 찜이 또 굉장히 유명해요. 자, 일단 그러면은 바로 알 적출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롱꼬가 있거든요. 자, 요쪽을 라삭사무라이. 오, 알 나오나? 가위로. 자, 이렇게 막을 라삭사무라이 쳐줄게. 은혜야, 어떻게? 아니, 뭐 입으로 담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너무 서운하게. 야, 이거 어떻게, 은혜야? 알 계속 나온다,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알이 계속 나와! 와, 이거 봐봐. 자, 여러분, 지금 얘 배에 있는 게 전부 다 알이었어요. 이게 다 알입니다. 진짜 알로만 가득 찬 생선이란 뜻이 이거예요. 자, 이제 여 녀석의 배를 먼저 갈라줄게요. 빨판 부분이 엄청 질기다 했거든요. 오우, 쉣. 가내보시면 혀, 혀. 자, 요거는 숭퉁이 혀입니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사람이 생선 간이랑 닮냐, 은혜야. 자, 요거는 김치 알탕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고 올게요. 은혜 빨리 따라 하나 둘 셋 플라이야 안에 워터야 하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잡아 뜯어줄게요. 이게 뭔 줄 알아? 어, 뭐야, 뭐 움직이는 줄 알았네.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을 떼다니 또 말 씹네. 아, 미안. 말 안 씹게 그랬지. 제가 은혜 말을 하도 씹어가지고. 왜 씹냐면 은혜가 재미없는 말을 했을 때 편집점 만들어준 거죠. 제가 씹는 게 편집점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해봐. 심장 저 멀리 꺼져. 심장을 버리다니. 아, 미안해. 심장을 버렸네. 어떡해. 하지 말자. 계속하면 돼. 계속하면 재밌어. 근데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이거 너가 항상 죽은 조개나 어패류들로 만든 그 모빌이랑 비슷한데? 아니? 좀비가 먹을 것 같아. 엄마 좀. 자, 요거는 버릴게요. 자, 그리고 머리 부분을. 아, 눈에 튀었어. 아, 미안해. 좀비 되는 거 아니야? 어, 다행이다. 안 받아줄 줄 알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자, 이렇게 자르면은 아가미가 있습니다. 자, 요 아가미를 또 제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은 잠깐 저 멀리 꺼지고. 하나, 둘, 셋! 워터야! 자, 이렇게 물을 받아주고. 자, 요거는 7로 딱 하겠습니다. 7만 볼트! 자, 일단 물을 끓일 때, 물을 끓일 때까지 김치를 썰어줄게요. 라삭라삭. 어, 나이. 자, 여러분, 김. 자, 여러분, 이제 김치. 아, 자, 여러분, 이제 돗. 내가 어느 순간 제 시선이 어땠냐면 이 눈은 카메라고 이 눈은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눈에서는 떨림이 좀 와가지고 이게 약간 절 절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치 김치 알탕을 저격했다. 목이 여기가 싫어. 이거? 어. 자, 여러분, 이제 도치 김치 알탕을 만들어 볼게요. 그거 진짜 개 징그럽다. 그거 이건 뭔데? 그게 아니라 김치를 다 먹었는데 왜 냉장고에 넣어놨어 또? 나 김치 안 먹잖아. 너가 먹잖아. 뭔 소리야. 네 김치 존나 적어먹더만. 뭔 소리야. 꼭 다 먹은 거야. 다 아니, 넣어놓고 X자리야. 뭔 소리야. 나 진짜 김치 안 먹잖아. 근데 왜 나한테 계속 까면 나 진짜 변해. 전비너. 아니, 은혜야, 프로 정신 좀 해줘. 뭐. 변할 줄 알았어. 아니, 요새 좀비물 좀 봤잖아? 그러니까. 스위트홈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 상상 갔어. 넌 어떤 괴물로 변할 거야? 어, 어떻게 돼? 약간 욕망과 마음의 감정들 때문에 변하잖아. 생선 다 내 거야! 이러고. 생선 다 내 거야! 도치알 줘! 배에 도치알 존나 가득할 것 같아. 세부적인 디테일은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 자, 여러분, 김치. 자, 이제 김치를 넣을 건데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요 대망의 알을 반 넣고 반은 찜으로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신기해.
우와. 뭔가 슬라임 같다. 우와. 라온이는 나중에 슬라임. 야, 라온이 이거 촉감놀이 하면은 진짜 개 잔인해가지고 갑자기 변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 눈이 씨발 진짜. 자, 요 정도 넣고 자 이제 여기다가 너 계속 야, 너 계속 은혜야 생각하지 마, 알겠지? 정신 타려 덩틴. 자 은혜야 파, 나, 처, 내우 알지? 자, 딱 재료가 두 개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렇지, 파입니다. 정말 재미없네. 인지 내야 재밌는 건데 이러면 내가 변할 수.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는 라삭 사무라이. 야, 은혜야 잠시만,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머릿속에 맴드는지. 뭐 내가 상상을 너무 많이 해. 어디까지 갔어? 그 괴물의 울음소리가 어떨지. 자, 마지막 재료는 뭐? 마진단을 당근술 정도만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을 아주 소량으로 받아줍니다. 하나 둘 셋 로터야. 그렇지. 자, 요 정도 하고 올려버려. 요거는 세지 않은 중불 정도에서 한번 푹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왔으면은 이 좀비가 된 로치를 이제 넣어줄 건데 지금 숙회로 하려고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네 겉에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제거를 해주려고 넣는 거예요. 들어가라. 자, 빨판 쪽 보시면은 막이 올라오죠. 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몸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막을 먼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고 숙회를 해야 비린 맛도 없고 더 맛있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다시 찬물에 한번 데파줄게요. 자, 뜨거운 물 부어주고 자 이제 요 막을 찬물로 씻으면서. 우와 은혜야 근데 이게 엄청 탱탱해. 이거 한번 이렇게 잡아봐. 들어. 한번 물어봐. 감히 저한테 4일 만에 잡은 도치를 물 기회를 주는 겁니까? 어? 안 씹혀. 아! 괴물이 됐군. 아으! 개 잘 받아준다, 맞지? 자,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금방 잘 씹히는 구멍들 있지? 지지직 하면서 찢어지는 그런 식감이었었다. 너 한번 씹어볼래? 응? 자, 이제 요거를 가위로 부위를 나눌 건데, 빨판과 머리 부분은 잘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빨판을 제거를 해줄게요. 우와, 한 1분 데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 탱탱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한 점, 포를 안 쳤잖아. 생선인데 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다! 뭐라고요? 물렁뼈만. 그렇지, 물렁뼈여가지고 가시 식감이 안 난다고요. 자, 일단 지느러미 분은 안 먹는다니까 잘라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라사.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숙회를 어느 정도 나눴는데 요거를 3분 정도 더 데쳐줘야 됩니다. 팔팔 끓고 있으면은 플라이야 그래! 그 와중에 김치 알탕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안 싱겁나? 소금을 안 넣긴 했네. 김치가 짜서 괜찮아. 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은혜. 이 간이. 자, 여러분, 다 됐으면 바로, 띠리리리리띠, 옮겨버려. 숙회도 완성돼서 꺼내줄게요. 쉐더퍼. 자, 여러분, 이렇게 도치 숙회와 도치 김치 알탕이 완성이 됐는데, 알찜도 한다 그러잖아요. 알찜은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서 내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먹기 전에 숙성 과정을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남은 알이 있잖아요. 세반에다가 물기를 한번 빼줍니다. 물기를 빼주고, 다시 여기다가, 들어가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여기서 뿌려줘야 될 게 있는데 아마 자, 소금을 쳐주는데 너무 적게 치면 안 된다 그래요. 한 요 정도 쳐주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를 부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금이 부치는 역할도 하고 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어, 여보세요? 어어 자기 오랜만이네. 아니 지금 걔 있잖아. 걔 나 괴물로 변하고 있어. 어, 나 지금 김은혜랑 통화 중. 야, 김은혜랑 통화 중이야. 저런 내 리발. 자, 이렇게 섞었으면은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띡딱 열어버려. 여기에 비닐을 깔아주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도치알을 넣어줍니다. 오, 근데 은혜야 이거 만져봐. 벌써 굳어가. 원래 이러지 않았을까? 원래 엄청 흐물흐물했어. 자, 이렇게 덮어서 네모나게 틀을 만들어주고 닫아봐서 자, 요거를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열어. 들어가라. 돌아서 맥스피 엘보로 닫아버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치 알탕 먹어볼게요. 초메르. 이게 진짜 김치가 중요한 거네요. 도치 알도 너무 맛있는데 지금 식감이 너무 고소하고 담백하고 근데 물 색깔 봐봐 그냥. 지금 물 색깔이 안 빨개요. 고춧가루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김치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먹어봐 그냥. 촉촉. 솔직하게 어떤데? 짜. 짜다고? 응. 근데 쫄깃쫄깃해. 알이 다다닥 하면서 부서진 알이 아니라 하나하나 으스러진 알이에요. 알만 이거 한번 쓸어서 먹어보자. 초베르. 이게 훨씬 낫다 나는. 진짜 쫄깃쫄깃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숙제 한번 먹어볼게요. 이 부분 자, 이 간장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거는 맛은 무맛이에요. 근데 식감과 계속 씹을 때 나오는 그 즙의 맛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야, 은영 안 먹어. 안 죽었네. 이게 여러분 이런 식감을 싫어하는 그 호불호가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물메기탕 이런 식감 있는 거, 곰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초베르.
야, 여기 부위는 옆에 배 부분 있죠? 그쪽이 연데 안 쫀득거리고 으스러진 살이 또 있습니다. 여보, 라온이 운데 빨리 데리러 가야 돼. 가자 가자, 라온이 맡겨놨거든요. 빨리 갔다 올게요. 여러분, 내일 도치할 냉장고 제가 꺼내가지고 도치할 팀 만들어서 도치도사한테 한번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어버려? 꺼내버려? 띡딱! 열어버려? 오, 오! 자, 요렇게 사각형으로 굳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사실 한 마리를 더 얻어왔습니다, 삼촌한테. 열어! 이거는 양이 좀 됩니다. 열어버려? 오!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요. 자, 이제 요 찜기에다가 아우, 야, 나이스. 자, 요것도 옆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찜기 열어버려. 아우,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아주 푹 쪄주면 됩니다. 라가리 봉쇄. 20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열어버려. 우와, 진짜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자, 요런 식으로 찜을 해도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먹냐면요, 잘라서 두부처럼 먹습니다. 라삭. 오, 이게, 아, 이게 한 방에 가야 되네, 결이. 우와, 이거 봐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고정이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자, 이제 요거 바로 도치도사한테 들고 가볼게요. 도치도사님! 저거 완전 또라이 아니에요? 도사님, 도사님, 도사님! 제가 알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래. 어여, 내 먹어라. 여기 있습니다. 아, 저 도사님, 저는 먹기 전에 추베르비라고 하는데, 도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치도사. 진짜 령신 같다. 너무 맛있구만. 이게 무슨 맛이냐면 내 자라생전 이렇게 맛있는 알은 처음 먹어보네. 우랄보다 맛있어. 강원도 쪽 동해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겨울철 별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아니면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소금 가늘했기 때문에 따로 간장 같은 걸 찍어 먹지 않아도 너무나 맛있는 주베 아예 도치도사 맛이 나. 이 식감은 로추털 들어간 알이 진짜 하나하나 다 터지는 그런 아주 쫄깃한 식감에 내가 제일 좋아한 게 알인데 그 알 중에서도 베스트 중에 베스트 중에 론나 베스트 중에 로로론나 베스트야. 도지도 아니 도사님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럼 그럼 아니 진짜 혼자 먹다 혼자 적어도 절대 모르는 맛이니. 도사님 괜찮으세요? 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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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됐구만.